안녕하세요.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가쁘대는 주방 가쁘주방 아울렛입니다. 네, 가쁘주방 아울렛 오늘 가쁘주방 5층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품목이 좀 있어서 이렇게 5층까지 왔고요. 일단 가쁘주방 5층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품목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건데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뭔지 아시겠죠? 지금부터 찜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와, 이게 떡찜기였구나. 이거를 쓰려면은 400에서 500만 원짜리 내 비싼 기계래. 근데 떡판 이렇게 하고 떡찜기로 깜짝 놀래더라고. 요거 있네. 요거 딱 보더라고. 이거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고. 요거 스팀. 그렇죠, 이거 스팀 이거 보일러가 있어야 되지 이거. 네. 마트 백화점 전기 10kg. 아, 그래서 적어놨구나. 네, 최대 얼마? 이게 한 17만 원 보인다고. 이거 비싸게 생겼어요, 근데 생기기가. 네. 근데 마트 백화점에 나가면 좋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. 네. 이거 엊그제 들었잖아요. 요거는 요거 이태반에도 네. 완전 고가요. 신품이 120만 원. 아이고, 그래요? 전기나 가스나 겸용이래. 겸용도 있어요? 네. 오. 전기나 가스나 겸용을 할 수 있고, 만두찜기는 거의 다 고가요. 아, 찜기가 네,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렇구나. 만두찜기는 거의 다 고가고 싼 거는 없대. 이거 순대찜기예요, 이거는? 네, 순대찜기. 여기 보면 적어져 있어, 내장. 내장 막 이렇게 순대찜기. 예. 제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. 순대를 딱 꺼내기 좋게 생겨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가지고 돼가지고 쫙 스팀을 쪄주고 하니까. 우리도 물건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모르는 게 많아. 그렇죠. 내가 보니까 모르는 게 많죠. 아, 이게 지금까지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도 몇 년이 아닌지 몇십 년을 해도. 계속 기계는 바뀌어. 네. 네,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게 찜기고요. 네, 지금 두 대가 보이고 있습니다. 두 대. 그리고 저쪽에도 더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고주방 네, 찜기 처음에 보이실 것은 이렇게 소구 4개와 대구 1개로 되어 있는 형태의 찜기고요. 네, 스팀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2개로 되어 있고 뒤쪽은 보관형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찜기를 다단식으로 올려서 찜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. 이것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는 1300 조금 넘는 사이즈고요. 이렇게 되어 있고, 조작 스위치는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스팀을 조절하는 기구인 것 같고요. 아래 부분을 보시면, 아이고야! 이런 식으로 지금 절단되어 있는데,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이렇게 해서. 네.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거는 자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이거 사실 뒤집어져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, 공간을 워낙 차지해서 이렇게 세워놨고요. 이게 찜기가 이렇게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보다 큰 거 이렇게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형태의 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큰 것도 들어가고 그 작은 단 것도 들어가고 다양한 찜기도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찜기도 있는데요. 지름은 한 25.5 정도 되고요. 기본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다단으로 쓸 수 있고, 사이즈는 한 700 정도, 폭은 700이고, 앞폭도 700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 부분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이것도 얼마 전에 들어온 걸로써 700 정도의 사이즈에 똑같은 사이즈를 올릴 수 있는 찜기가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이제 전선화선 이렇게 있고, 이거는 순대찜기인데요. 순대 같은 걸 찔 수 있게 이렇게 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보면 이제 뭐 떡볶이 뭐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장이라든지 보이면 순대찜기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찜기, 순대찜기, 뭐 이렇게 각종 찜기, 만두찜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게 찜솥이라든지 그리고 떡찜기 이런 것도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있는 게 단이 아니라 밖에 외부 매장에도 있어요. 저희가 그래서 외부 매장을 한번 가보시면, 네, 저는 지금 갑부지방에 외부 매장에 와 있고요. 네, 찜솥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정면에 보이는 게 찜솥이 보입니다. 이렇게 보시죠?
예, 조그만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양쪽에 다 보시죠. 근데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그만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찜소, 쓰댄 찜소시죠. 예,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국물 뽕뽕 나 있고요. 그리고 일반 그냥 찜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여긴 대게찜기, 예, 45cm, 45cm 되는 대게찜기도 이렇게 있고요.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. 깨끗합니다. 깨끗해요. 네. 불을 사용해서 그렇지. 그리고 스탠찜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 스탠찜기도 다단시 다다다다 이렇게 쭈르륵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일반 찜기 있잖아.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, 센치로 재보니까 한 32cm 정도 나오더라고. 이런 거. 그리고 여긴 우 예. 그러니까 찜기가 보면 일반 만두 같은 찜기 있고 계란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찜기도 있습니다. 이게 지금은 구멍 뚫어진 것만 보여드리지만 사실 다 섞여 있어서 어느 게 있다고 확실히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있긴 있다. 그리고 이건 큰 거, 제일 큰 사이즈, 특대 사이즈, 대 사이즈 이렇게 보이시면 되죠. 예. 이건 50만 2-3cm 나오더라고요. 예, 지금 좀 지저분하지만 깨끗하게 닦으면 좋습니다. 괜찮습니다. 예. 그리고 역시도 구멍 난 게 있고 이렇게 안 보이시죠? 계란찜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대게찜기 60-40cm 되는 대게찜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. 대게찜기가 여기 또 있고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얼마 전에 들어온 떡찜기, 네, 떡 같은 거 쪘던 그런 찜기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말끔히 스팀 찜기라고 대창공업사 거라고 됐죠. 이렇게 세트로 두 개에 한 개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바닥 하나에 찜기 두 칸에 뚜껑 하나 이런 식으로 세트입니다. 이건 이렇게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. 하여튼 찜기가 필요하시면 가품질방에 오셔서 푹 찔 수 있도록 한번 골라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푸지방 얼렛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